이 포동포동한 뒷다리살. 자, 알량농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동물은, 네, 당연히 올챙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올챙이들은 팽면 올챙이고요. 무슨 팽면 올챙이냐? 야,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사무라이 블루 팽면 올챙이입니다. 지금 얘, 이 개체 보이시나요? 알 먹고 있는 개체. 이렇게 알도 뜯어 먹고요. 원래 지금 실지렁이를 주로 먹여야 돼요. 근데 지금 실지렁이 판매처에서 지금 실지렁이가 없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딴 데 다 알아보는데 다 없다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올챙이 키울 때 가끔 있는 일이에요. 실지렁이가 날이 더워지면서 품귀 현상도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다양한 상황에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푸디바이트로 대처를 했고요. 잘 먹진 않아요. 이때는요. 좀 더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얘 먹어주네요. 푸디바이트. 원래 센 걸 넣어주는데 지금 오래돼서 풀어졌어요. 자, 그리고 짜잔, 이거는 이제 브라인 시림프 유생입니다. 지금 원래 성장기 때, 지금 한창 성장할 때 많이 먹이는데, 뭐 단점은 더럽게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이거는 그람수 대비로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딱 이때 조금 할 때만 먹이고, 영양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먹임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기호성도 엄청 뛰어납니다. 지금은 올챙이들이 다 소심할 때라 먼저 올라와서 막 먹진 않는데 진짜 잘 먹습니다. 올라와서 막 먹으려는 것 같기도 한데, 올라와서 지금 막 먹으려 하네요. 그래서 지금 올챙이들이 아주 극소량이 태어났어요. 100마리도 채 안 될 거예요. 올라와서 먹네. 그러다 보니까 올챙이는 이제 아마 20마리 혹은 30마리 정도만 한정 분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개구리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럼 올챙이는 언제부터 분양하나요? 올챙이는 아마 이제 2주 정도 후, 아마 12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분양가는 기존과 같이 25,000원이고요. 개구리는 아마 5만원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당연히 부모 개체 소개도 해드려야겠죠? 부모 개체 영상 보러 바로 가시죠. 짜자잔, 지금 보여드리는 개체들은 이제 이번에 태어난 사무라이 블루 부모 개체들입니다. 보시면은 발색이 아주 우수한 얘들인데, 조명 탓인가 색깔이 좀 더 노래 보이기도 하고, 특히 얘가 노래 보이네. 실제로 엄청 파란 애들인데, 살짝 조명을 낮추면은, 살짝 밝기를 낮추면은, 제법 이제 본연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밝기가 너무 밝아서, 네, 밝기가 너무 밝아서 색깔이 죽어 보였나 보네요. 지금 보시는 색상이 이제 실발색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발색 아주 우수한 개체들입니다. 하얀색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얌전하고 순합니다. 팽면은 뭐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제일 귀엽다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도 귀엽고 큰 뒤에도 귀엽습니다. 이렇게 얌전하니 좋죠. 이 포동포동한 뒷다리살. 뒷다리살. 자, 모개체, 부개체 둘 다 제가 애기 때부터, 완전 애기 때부터 키우던 개체들이고요. 이제 나이가 돼서 첫 번식을 한 애들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완전 애기 때부터 키운 애들로 번식이 성공하니까요. 자, 조만간 이제 진짜 예쁜 사무라이 블루 베이비들 분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었지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당연히 네, 새 올챙이들과 팽면은 알량농장 스토어에서 입양 가능하십니다. 자, 영상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